오늘 PD수첩에서 다룰 내용이 공주보 해체 얘기라면서요. 네, 건가요? 주로 이제 공주보를 저희가 다루는데요. 네. 지난 2월 22일 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네. 환경부 산하인데요. 네. 여기에서 4대강으로 건설된 16개 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보 중에서 3개 보는 해체하고 2개 보는 상시 개방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그 보 처리 방안에서 이게 최종 결정이 아니고요. 네. 그것은 그냥 아이디어 제시고요. 7월 달에 국가물관리위원회 여기서 결정을 하는데 네. 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이런 로드맵을 여기서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공주보에 대해서 네. 보가 보면 위에는 다리 기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교량 기능을. 맨 위에 있으니까 그걸로 차가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교량도 다 뜯어버리고 밑에는 또 물막이 기능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물을 막아서 물을 담수해두는 기능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댐 자체를 다 해체해버리고 철거한다. 네.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인 농민들이 반발하게 되죠.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격분해서 시위도 하고 그런 현상들인데 저희들이 취재해보니까 네. 그것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전파돼서 농민들을 좀 선동한 측면이 있다. 보 해체도 이념 정책입니다. 농민들을 이용하는 거죠. 다리까지 없애려고 지금 물이 없어요 이제 물이 안 나와 지금 포기한 상태지 관정이 고장난 거지 보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가뭄 피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관정 근거가 물을 가둘수록 그런 말 같다는 게 공정하지 못한 언론에는 취재 응하지 않습니다 MBC의 보도는 공정하지 않아요 일단 공주보만 본다면 사실 이게 작년 1월에 개방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1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피해 접수가 된 게 있나요? 공주 지역은 공교롭게 아직까지 피해 네. 접수가 된 사례들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아직까지 피해가 없다는 거지 이게 사실은 어떤 자연 현상이라는 게 1년만 보기엔 좀 힘드니까 네네. 앞으로도 미래에 문제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게 그 보를 물막이를 없애거나 보를 수문을 개방하는 이유는 네. 이것이 하천의 기능이 살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난 2017년부터 이게 수문을 개방했는데 지금 하천의 그 생태계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막 그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네. 녹조라떼라고 불릴 만큼 환경이 사급수 이상으로 나빠졌거든요. 네. 수문 개방하고 나서는 굉장히 좋아지고 네. 새들도 다시 와서 살고 하기 때문에 자연 환경의 복원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네. 또 모든 것이 100% 긍정은 또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지하수가 부족한 농민들의 경우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 명함이 있군요. 그래서 실제로 보상 네. 접수를 받아서 한 270억 정도 보상이 나갔습니다. 아, 공중으로 둘러싼 가짜뉴스로 떠들썩한 공주시 그리고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어디일지 오늘 저녁 11시 MBC PD수첩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건식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